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월을 막는 그녀 새마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자꾸 드니까 피부톤이 점점 칙칙하게 바뀌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우리 피부는 자외선과 외부의 오염물질로 인해서 본연의 피부 컬러를 점점 잃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기미나 잡티 뿐만 아니라 색소 침착까지 생기다 보니 얼굴이 뭔가 좀 얼룩덜룩한 느낌 많이 느끼고 계시죠? 저는 그런데 피부 지우개라는 게 있으면 그 부분만 그냥 싹싹싹싹 하고 깨끗하게 지우고 싶다라는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오늘 새막녀는 우리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줄 브라이트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20살 때 너무 예뻤잖아요. 그 맑고 밝았던 피부 다시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새막녀와 함께 브라이트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출발해볼까요? 고고! 제가 브라이트닝을 위해 선택한 제품은 바로 유사나의 셀라비브 브라이트닝 시스템이라는 제품인데요. 꾸준히 사용하기만 해도 피부가 환해지는 제품. 이 제품은 제가 사용해보고 효과를 톡톡히 본 제품이에요.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특화된 4단계 미백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단계별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4단계로 기초 루틴 케어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주근깨나 기미도 아닌데 검고 칙칙하게 자리 잡은 이 반점. 우리는 이 얼굴에 얼룩덜룩 자리 잡혀 있는 이것을 바로 다크스팟이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이런 다크스팟은 미백 기능성 화장품을 꾸준히 발라도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꼭 지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해보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이렇게 어플리케이터로 다크스팟이 있는 부위에 톡톡톡 찍어서 고르게 펴바르면서 흡수시켜주면 되는데요. 솔직히 처음 며칠은 효과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니 다크스팟 부위가 옅어져 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특히나 수용성 비타민 B3의 일종인 나이아신마이드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성분이 멜라닌 색소가 피부 표면으로 올라오는 이동 경로를 막아줘서 다크스팟 존을 환하게 밝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쌀 발효에도 주로 사용하는 아스퍼질러스 발효 성분은 피부에 멜라닌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시켜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 새막녀는 이 제품으로 다크스팟을 집중 관리해줘요. 이제 다크스팟을 집중적으로 케어를 했으면 얼굴의 피부톤을 균일하게 환하게 밝혀야 하잖아요. 새막녀 미백 루틴 두 번째 단계, 바로 이 미백 세럼이에요. 이 제품은 전체적으로 피부를 생기 있게 하고 피부톤을 균일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해줘요. 다른 세럼과는 다르게 이렇게 제형이 좀 쫀쫀하죠. 굉장히 고농축인데요.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히알루론산은 우리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미백뿐만 아니라 충분한 보습감까지 느낄 수 있어요. 특히나 새막녀는 악건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농축 제품을 발라주면 하루 종일 촉촉함이 유지가 돼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세럼에는 피부를 환하게 밝혀주는 감초뿌리 추출물이 듬뿍 들어가 있는데요. 감초뿌리 추출물은 미백 성분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성분이잖아요. 이 성분이 우리 피부의 멜라닌 색소 합성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럼으로 꾸준히 관리를 해주면 칙칙했던 피부가 전체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밝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기초 루틴 케어의 마지막 크림을 빼놓을 수 없죠. 앞서서 이것저것 발랐는데 잠자는 동안 다 날아가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크림을 이용해서 피부의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네. 특히나 이 모이스처 크림은 스쿠알렌 성분으로 피부의 보호막을 형성해줘서 잠을 자는 동안에 일어나는 수분 증발과 피부 산화를 막아준다 하더라고요. 게다가 비타민C도 함유되어 있어서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한마디로 말해서 미백과 보습 두 마리 토끼들 모두 다 제대로 잡은 제품이 바로 이 모이스처 크림이에요. 그리고 세막염만의 비법 하나 더, 민수선 마사지인데요. 바쁜 아침에는 하기 힘들지만 잠자기 전에 저는 이 롤러로 쇄골이나 귀 및 림프선을 자극해주고 있어요. 이 롤러를 이용해 얼굴 마사지를 해주면 크림도 더 깊숙이 흡수시킬 수 있고요. 게다가 이렇게 림프 마사지를 다 끝내고 손으로 만져보면 마치 실크같이 부드러운 피부 텍스처가 완성되더라고요. 잠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외선을 많이 쬐고 돌아온 날에는 꼭 챙겨야 하는 스페셜 케어가 남아있는데요. 저는 야외 촬영을 하거나 외부 활동을 길게 했을 때 꼭 이 시트 마스크를 챙겨줘요. 우리도 열심히 일하며 몸을 쉬게 해줘야 하는 것처럼 피부도 휴식을 줘야 하잖아요. 이렇게 시트 마스크를 얹어주면 지친 피부가 금세 회복되는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친구 결혼식이 있거나 중요한 촬영 전날에도 이 시트 마스크로 관리를 해주는데요. 이 마스크가 즉각적인 브라이트닝 효과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막연은 이 마스크로 스페셜한 미백 케어까지 해주고 있답니다. 오늘은 세막녀와 함께 브라이트닝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자신에게 잘 맞는 기초 케어로 꾸준히 관리를 해준다면 집에서도 충분히 피부 미백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자, 오늘 정보도 유용하다고 생각이 드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그리고 저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세막녀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